성육하신 예수님을 회복하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치 신부와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의 믿음, 아름다운 모습,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평생 늘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성탄절 매해 맞이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신앙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는 반드시 정확한 대답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참 대답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베드로를 참 상당히 높여 축혀 세우셨습니다. 내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알려준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직통 그에게 계시하셔서 알게 된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된 사람으로 그렇게 그를 칭찬해 주셨던 것이죠.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굴까? 어떻게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될까? 평생을 믿음 생활하고 한 생애를 마치시는 분들도 이 믿음의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깨달을 수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아직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생길 때 말씀을 듣고 바르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전하는 바를 우리가 들으면서 바른 신앙의 고백,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 태초에 처음 시작했던 그 첫 시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시작했던 처음 시간, 그게 바로 태초에죠.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초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태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천지를 지으셨다는 말씀을 성경의 처음 장을 열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오직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해당되는 그 시간적인 부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에게 만들어진,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이 또 신약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누구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뭐 했냐 하면은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은 뭘 하셨냐 하면은
창조의 사역을 펼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의 하나님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의 그 말씀은 동격인데,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회가 시간적으로 보면 좀 앞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니 빛이 생겼다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 계셨고 그리고 창조사역이 이루어졌으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보다 더 조금 앞서는 말씀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이 누구냐,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 1장은 쭉 설명하는데, 태초에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지고 그 말씀이 세상의 빛이 되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 되었고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여기에 우리는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이 태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으니, 그가 있음으로 세상이 생겼고 그가 계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로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게 아니고 그가 계셨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에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의 나됨은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갖고 있을지라도, 잘난 구석이 있을지라도, 능력 있는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배운 바가 많고 똑똑한 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피조물이 그가 없이는 내가 없는데 오늘 나의 나됨이 나로 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수록 배울수록 가질수록 내가 더 튼튼한 모습으로 내 모습을 갖출수록 고백할 수 있는 내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이요, 겸손하기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기에 예배를 드리며 겸손하기에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기에 기도도 하며 겸손하기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 우리 모든 가롯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그가 있음으로 내가 있음을 바르고 깨달아 날마다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을 통해서 하늘 하나님께 그리고 독생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신앙을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태초에 어떤 상태였는가? 창세기에 보니까 태초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그리고 혼돈했다 그랬어. 무질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어둠은 다 떠나가고, 그리고 질서가 잡히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신앙의 혼돈된 그러한 무질서를 바로게 잡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게 공통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땅에 많은 그런 이단들이 역사 때마다 시대 때마다 생겨났어요. 초대교회 시대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뭐 아주 매우 노력하고 애썼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그 숨은 노력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망가뜨리고 믿음 생활을 이탈게 하는 이 잘못된 이단들의 행태는 2000년 교회 역사와 같이 그 흘러오고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단 하면은 우리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교회 뭐 이런 이단들을 떠올리게 되죠. 50년대에는 전도관이라는 이단이 한국교회를 강탈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붕괴되고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교회가 시작되는 13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우리 신앙을 흔들리고 있는데 시대마다 상황마다 이단의 형태는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어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그는 실패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실패했던 그 역사를 오늘 이단의 교주인 우리 교주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한 인간임을 전하면서 이단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땅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양의 종교들이 신적인 존재를 그렇게 자기들의 신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믿음이 나의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라면 어느 누구가 이단의 손길을 뻗어올지라도 넘어질 수 있으며 어느 누구가 여기가 참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가르친다 해줄지라도 거기에 휩쓸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며 창조주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 베풀어시는 피조물이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창조주가 되시며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신앙의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이단의 사선이 나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릴지라도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단들이 성경 공부 가리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미혹하는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 가롤교에서 성경 공부한다면 몰라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또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 가자 그러면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꼭 그렇게 하겠냐? 내 교회 성경 공부도 못 가는 주제에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내 교회 성경 공부도 못하는데 무슨 남의 교회 성경 공부 갈 정도가 열정이 있느냐?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성경 공부 가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잘 깨닫고 안 가서 요즘은 무슨 검사하러 간대. 뭐 인격 검사, 심리 검사, 뭐 MBTI 검사, 이름도 얼굴도 들어보지 못한 검사를 한다고 가길래 그렇게 미혹하면 또 쫓아간답니다. 그럼 검사 받다가 은근슬쩍 이렇게 성경 얘기 한두 개 꺼내놓다가 그렇게 성경에 또 혹하면은 아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 제대로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거기한테 가지 않겠냐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성경 공부원에 끌고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교육시켜서 수료증을 줘야지 이단의 교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어디 검사 간다 그러면 야 나는 건강보험에서 하는 검사 말고는 가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딱 거절을 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모든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바르게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게 없느니라. 이게 성경에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고백되고 선포되고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한 교훈이요 가르침이라면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살아가며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며 신앙에 어두워졌던 것이 밝히 보여지시기 바라고 신앙에 혼돈스러웠던 그런 무질서가 바르게 잡혀져 감으로써 바른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예수님의 고백이 여기 있어요. 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계신 게 아니고 육신을 입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고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으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자의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사건임을 깨닫고 주님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얘기하고 영생을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복음의 진수, 진정한 믿음의 중심이 바로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고백하고 가슴으로 확신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참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모습을 갖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사람이라는 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드시고 당신의 눈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 뭐가 좋은 건데? 어떤 게 보기 좋은 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속에는 순종과 관련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보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보기 좋은 거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반대나 하고 대들기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파당이나 조상하고 그리고 항상 뒤에서 이런저런 소리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아름다울 수 없어요. 인류 배우, 대단한 배우의 모습, 얼굴을 갖고 있어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러나 초라하게 생겼을지라도 못났을지라도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순종하는 것을 그에게 보시려고 많은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네가 다 이름을 붙여봐라 하고 말씀했을 때 아담은 각각의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셔서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라 부르고 곰을 보고 곰이라 부르고 여우를 보고 여우라고 불렀는데 근데 진짜 호랑이는 호랑이같이 생겼고 여우는 여우같이 생겼으니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짐승들을 내가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하나님, 아유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거부할 수도 있었겠으나, 그런데 아담은 그대로 이름을 불렀으니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어느 날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더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서 참 사람의 모습, 완전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에 그 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는 그래서 그분 오신 분을, 그분 오신 사건을 성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거룩한 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는 거라면 오늘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탄은 성육신의 사건이며 성육신은 참 사람의 회복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해마다 성탄을 맞이하지만 성탄하니까 오시는 예수님만 생각했지 지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 계신 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탄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셨던 그 2000년 전 사건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해라.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되라. 그게 진정한 성탄의 모습이요, 성육체 사신 예수님을 회복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참 사람이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잃어버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은혜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육신의 사람들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 그 안에 은혜가 없어.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은혜는 용서로 설명할 수 있고, 은혜는 자비로 설명할 수 있고, 은혜는 품어주는 걸로 설명할 수 있고, 은혜는 부족을 채우는 걸로 설명할 수 있고, 은혜는 다양하게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바로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어느 틈엔가 상실당했다는 겁니다. 아담은 어땠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질문해서 물었을 때, 책망했을 때에 은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네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으니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아담은 은혜가 상실되니까 하나님이 왜 네 잘못했느냐, 왜 죄를 범했느냐라고 질문하고 책망할 때 그의 대답은 이겁니다.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기껏 얘기하는 게 여자한테 책임전가, 또 하나님에게 책임전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자 하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은혜가 상실되면 사람은 이렇게 다 남의 탓으로만 돌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잘못한 거는 네 탓이야, 너 네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은혜의 사람은요,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부부싸움을 왜 하는데, 싸워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왜 싸우는데? 간단해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들놈이 잘못했어 그러면은 뭐라 그래? 꼭 지 애비 닮아가지고 저래 저래 저래. 딸이 잘못하면 지 애비 닮아가지고 꼭 저래.
낳기는 둘이 낳고 나서 책임은 꼭 남편에게, 딸에게, 어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들은 남편이 성질이 안 나? 그 말들은 부인이, 아내가 성질이 안 나?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지. 아들이 잘못해도 아유 내가 못나서 그랬지, 내가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아내가 엄마가 돼가지고, 맞아 당신이 잘못해서 그랬어, 그게 맞는 것 같아, 정말인 것 같아, 그럴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나도 부족해서 그러지.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다 니탓이야, 니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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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탓. 오늘 이 땅에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왜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대립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반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서로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살아야 됩니까? 간단해. 은혜가 없어서 그래. 근데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했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왔어.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아는 똑똑한 사람들, 잘나고 그리고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들,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했으므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아, 맞는 말이지. 정확한 말이지. 한 점 틀림없는 말이지. 율법이라고 하는 거 정확한 말이죠. 당연히 현장에서 가늠했으니 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듣고, 맞다, 율법대로 해야 되겠다, 율법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돌을 내던지고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더라. 그리고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야 나도 너를 죄 있다 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하고 그를 놔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기 멋대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해서 평생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헌신적인 사역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곁에 있었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현장에서도 거기에 있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주님을 전하고 주를 위해 평생을 살았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은혜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간음죄를 범한 그 여인에게 정죄를 말하지 아니하, 오히려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요? 너희 율법의 잣대를 왜 저 사람에게만 먼저 적용을 하느냐? 율법의 잣대는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특히 여러분, 간음죄는요 여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요, 간음죄 혼자 해? 남자가 있을 거 아니요, 같이 그 짓거리를 한 남자가 있을 거 아니요. 근데 왜 그 남자는 쏙 빼먹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이렇게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럽니까?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 간음죄에 대해서 적용은 그 남자에게도 적용해야 되고 여자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거지. 왜 너 자신에게는 적용을 안 하고 왜 남에게만 자꾸 율법을 들이대냐? 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뭐 똑똑한 걸 얘기하고 잘난 걸 얘기하고 바른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항상 적용을 안 하고 꼭 그 사람에게만 적용해. 당신은 뭐가 잘못이고, 당신은 이게 잘못이고, 당신은 뭐가 잘못이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율법이라는 이 말씀은 내게 적용하면서 시작할 때 은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싸울 일 없어, 다툴 일 없어. 죄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품어주는 마음이 있고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뭘 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굳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걸 까발리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저렇다고 얘기하는 건 은혜가 없는 증거예요. 어떤 분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믿음의 사람인데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믿음은 좋지만 인간성이 나빠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과 인간성이 좋은 것은 이게 별개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래. 인간성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주신 거야. 태초부터, 탄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내 인간성이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 없어요. 다 그 사람만의 나름대로 좋은 모습이 있고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무개 인간성은 좋고 아무개 인간성은 나쁘다고 말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만의 인간성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의 거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판단을 못해. 근데 왜 나쁘다고 하느냐 하는 거는 여기에 있어요. 자기만 옳다고 내 성질만 좋다고 내 인격만 좋다고 주장하고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과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여서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성이 좋은 건 뭐냐? 나 혼자 좋은 인간성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남과 더불어서 서로 품어주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손잡고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서로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좋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남 탓하기보다 항상 내가 부족하죠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늘 부족한 사람과 손잡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손을 내밀면 잡아줄 줄 아는 사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은혜를 상실하니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이런 은혜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용서가 있어야 될 용서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한번 정죄하면은 그냥 죽도록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산다면 성탄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충만했던 은혜가 내게도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성탄인 거지. 2000년에 오신 예수님 오신다는 거, 예수님이 오실 때 아기로 오시겠어요?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 아기로 오시지 않아요. 심판의 주로 오시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을 말하는 거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또 어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 그 예수를 회복해라. 내 안에 은혜가 충만했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회복해야 될 또 하나의 인간성은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충만했어요. 오늘 우리 안에도 진리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거짓에 반대말이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첫날부터 아담에게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 거짓말로 그를 넘어뜨리고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됐고, 그래서 거짓말이 진리처럼 생각하고 거짓말을 진실로 여기면서 살아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거짓말에 속고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 가르친 진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에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이게 진리에 충만하신 주님의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데 가장 큰 거짓말은 어떤 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큰 거짓말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요, 진리.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지금 다 그걸 뒤집는 거야. 하나님 말씀도 진리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진리고 생명이다. 또 유교에서 말하는 것도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도 진리고 생명인데 그러면서 이방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곳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도 진리고, 거기에 있는 교주를 믿는 것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진리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에 진리가 가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가 되시고 그래서 목숨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시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목숨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서도 끝내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그 엄청난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겟세만에서 피가 땀방울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그러한 처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옮겨주세요 주세요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소서 하시고는 벌떡 일어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알고 그게 진리인 줄로 알고 그 말씀 붙들고 벌떡 일어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이 진리를 부정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거짓말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거짓말을 진리처럼 믿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진리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음을 반드시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며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그 말씀을 오직 순종하고 지키는 일에만 힘을 쏟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변명 따위가 있다면 이거는 마귀에게 좋아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 이걸 자꾸 변명할 생각하지 마세요. 주여 내가 언젠가는 그 엄청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지. 아 그거요 나는 못해요. 못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안 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내가 순종할 능력이 없으면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지. 순종 못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습관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요, 십자가의 사건은 엄청난 큰 사건이었으나 예수님 진리에 충만했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죽음의 길이라도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또 그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사도들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다고 죽음의 길 예루살렘도 걸어갔으며 로마를 향해서도 달려갔던 그들의 신앙의 흔적들은 다 예수님처럼 그 안에 진리가 충만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도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해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심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이 회복되고 성탄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성탄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